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로또 1등을 언제나 기원하고 있는 백대표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참복이랑 돌삼치를 목표로 해서 주문진 어민수산시장 원조 풍물 먹자고 울목 풍물시장을 돌아다니는 영상입니다. 수산시장 발품의 정석을 보여드리는 영상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나도 백대표야 리뷰하는 백대표야 꿀팁만 공유해주네 나도 백대표 구독 나도 백대표야 초입에는 대게가 보입니다. 대게는 겨울 시즌 내내 가격이 똑같은 것 같아요. 홍게도 그렇고요. 제가 1월 2월에만 주문진 수산시장을 4번째 오는 거거든요.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대게 홍게의 시세는 매일 비슷한 것 같아요. CR 좋은 자연산 서비 보입니다. 자연산 홍합이요. 이렇게 CR 좋은 거는 동해에만 있더라고요. 서해 쪽은 자라.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우리가 흔히 먹는 양식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강추 강추. 요 녀석들 키로에 10,000원 했습니다. 요 홍해삼 얼마씩 해요? 100g에 8,000원? 1kg 8만원? 올 때마다 가격을 물어봅니다. 홍해삼이 맛있긴 맛있거든요. 홍해삼 아 1kg에 8만원 가격 후덜덜해요. 근데 뭐 한두 마리도 파니까요. 만원, 2만원어치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골뱅이는 앞에 큰 소코리가 2만원 뒤에 작은 소코리가 10,000원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문어는 피문어입니다. 야들야들하니 쫄깃쫄깃하니 맛이 기가 막히죠. 키로에 40,000원입니다 지금 보시는 녀석들은 이면수랑 기름가자미입니다. 이렇게 한 소코리에 10,000원씩입니다 이런 건 좀 저렴해요. 오징어 값이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요 손질된 오징어가 3마리 10,000원이에요 금징어 금징어. 다음으로 보이는 홍게는 참 좋네요. 사이즈별로 마리수가 틀려요. 다 5만원씩에 맞춰놓은 겁니다. 도치가 3마리 10,000원입니다 2마리 쓴놈 1마리 암놈 같죠? 이제 도치가 끝물이라서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저번 주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양이 많았었거든요. 아직 안 드셔보신 분들은 꼭 드셔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자연산 잡어회들이 이렇게 5만원짜리 담겨있고요 10만원짜리 담겨있네요. 근데 시장의 특성상 이렇게 담겨져는 있지만 서비스로 한두 마리는 더 주세요. 서비스 안 주시면은 좀 더 달라고 말씀하십시오. 어머니 요만큼 하면 얼마예요? 요만큼 나는 거요? 네. 이런 이런 게 좀 비싼데 이게 좋은 것만 알았어요. 요만큼 원래 10만원짜리인데 8만원 드릴게요. 8만원? 응. 요거 한 마리 더 줄게요. 고다리 또 한 마리 더 줄게요. 많다. 진짜 이게 10만원 다 어디가 봤거든요. 근데 나 이제 갈라고 하니 보셨죠? 요렇게 한 마리 정도 두 마리 정도는 서비스로 더 주십니다. 기억하세요. 어민수산시장에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배가 조업 나가서 아직 안 들어왔대요. 그래서 장소를 옮겨서 원주풍물시장 골목으로 왔습니다. 함께 좀 보시죠. 오늘 사이 요거는 어떻게 해요? 오늘 시세가 저 오기 10마리 5만원 10마리 5만원 위에 거 5마리 5만원 보고가 없네. 보고 지금 이런 거 다 나갔고요. 어, 참복. 참복. 참복은 어떻게 해요, 선생님? 참복 그냥 파는 거 우리 10만원씩 파는데 제가 8만원까지. 이거는 뭐 1kg 나가요? 이 정도면 900담아. 참복이 1kg가 안 나가는 게 8만원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조금 이상해요. 시세를 모르는 사람이 가면은 아 원래 8만원이구나 하고 사는 겁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여기서 또 나오는 겁니다. 구경삼아 많이 돌아댕기세요. 여기저기 겁나 물어보세요. 이면수. 이면수. 이면수 방어. 이거 고등어. 이거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8가지에서 4가지에서 2만원 8가지 나눠서 3만원 골라서 드세요. 4가지 골라서 2만원 감사합니다. 고등어 만원 나들이 봐봐. 한국에 있고 하치에도 있고
광어다 광어. 먹자골목은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풍물시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먹자골목은 생선구이나 먹는 걸로. 네, 이런 문어는 어떻게 해요? 그거 한 마리 2만 원. 이게 얼마래요? 만 원. 만 원. 여인수. 고기 없네. 고기 참복밖에 없다. 참복 먹기면서 최고 메뉴. 얼마인데요? 4만 원인데 3만 5천 원. 여러 가지 살 거예요. 우선 넣어줘요, 넣어줘요. 우선 우선 넣으라고. 예. 장경이도 맛있고. 돌 삼치. 돌 삼치 있죠. 돌 삼치 얼마예요? 한 거. 원래는 내가 5만 원 받아야 되는데 3만 원 줘. 괜찮겠네. 이거 3만 원. 살짝 때리. 좀 전에 보셨던 버거도 키로가 살짝 안 나가는 거랍니다. 근데 여기는 35,000원이에요. 먹자골목은 8만원이고요. 왜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아, 뭐 또 뒤집어져 있어가지고 뭐 싸다 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최종적으로 안 뒤집어진 거 골라서 샀습니다. 아, 내가 호구로 보였나? 참복 900g짜리 8만원은... 아... 오늘 이쪽 시세가 참복이 키로에 4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키로가 조금 모질라는 거는 35,000원, 키로가 조금 넘는 거는 5만원. 보고도 있고요. 해주만 들어가세요. 참복 얼마예요? 키로 4만원입니다. 키로 4만원. 예. 하나 잡수면 너무 맛있어요. 4만원씩. 돌삼치는 키로 얼마예요? 3만원. 3만원. 키로 3만원. 달다. 네, 감사합니다. 이곳은 오징어가 두 마리 15,000원이네요 먹자골목이랑 CR은 비슷했어요. 선도는 여기가 훨씬 더 좋았고요. 생각할수록 열받네.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키로 4만원이야. 깨끗하고 좋아요. 풍물시장 제일 처음 들렸던 곳이 제일 좋은 것 같아가지고 다시 이곳으로 왔습니다. 구매 장면 같이 보시죠. 여기 1kg 100 정도 나가요. 아, 큰 놈으로 드시지. 좀 더 큰 걸로 줘요. 그럼 금액이 또 올라가. 큰 놈으로 줘요. 평범한 거 상관이 없어요. 어때요? 네. 어느 정도 커피 여기가 3만 5천까지 커피가 있는 5만 5천 5만씩 받는데 밥이 나와. 이거 어떻게 해? 아니 5만원짜리 살 필요 없어. 그렇게 해봐. 응? 갔다 왔으니까 나도 삼촌한테 기분롭게 들려보라. 이게 뭐예요? 얼게르치. 게르치? 게르치? 얼마나 맛있어 보이나?
돌다리. 등이 돌밖에 있는 돌도다리. 다리. 번개 먹자. 번개. 야, 여기 다 8만원. 얼마요? 하야. 8? 53. 돌도없어, 얼마였지? 53. 아까 큰 거. 크기. 아까 큰 거였잖아. 아까 그 한마리 있던 거. 아까 거. 돌봉지 하나 한 마리 더 넣을까요? 괜찮아? 왜 이렇게 줘요? 아까 봤던 거예요, 이거. 게르치라고 담았던 게 이면수 아닌가요? 이면수? 내 눈에는 이면수로 보였는데 뭐 서비스로 주는 거니까 군말은 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해가지고 8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은 뭐 그렇게 저렴한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발품을 많이 팔아가지고 주문진 시세에 비하면은 괜찮게 산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을 가면은 마음을 넉넉하게 잡으시고 일단 한 바퀴 구경을 쫙 도세요. 가격도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시고요. 한 바퀴 다 돌고 나서 다리가 좀 아프시다 싶으실 때 그때 구매를 하셔야 후회가 없으십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